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방 통화생입니다. 학생이 타준 커피를 마시면서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주제별 시 묶음으로 하는데요. 자, 월명사는 스님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잊을 망자 누이를 제사 지면서 잊으면서 부른 노래고요. 이때 뭐 전설이 있죠. 종이를 이제 지전을 태우는데 이게 바람이 불어서 서방 좀 들어 날라갔다. 뭐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렇고, 박모걸의 하관은 관을 내릴 때, 이렇게 땅에 밑에 관을 내리면서 느낌. 아우의 부름, 아우와 나의 단절을 느끼는 순간이죠. 이때, 이제 실제 장례정차를 가면 이때 많이 울죠. 자, 그 다음에 김광구는 은수저를 놓고 아들 수저를 놓고 밥상을 차리는 마음 절절하죠. 정지용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유리창에서 하고 입김이 흐려지면 그냥 얼룩덜룩하면 그 밖에 있는 별이 보일 때 그 별이 꼭 아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김현승의 눈물, 아들의 죽음. 그러면 이 아들의 죽음이 김광균, 은수저, 유리창, 김현승 이 세 명이고요. 박모걸의 후이름은 이제 딸의 죽음입니다. 아들에서 이제 하나 찾아서 더 딸까지. 박모걸 많죠. 아우의 죽음, 딸의 죽음, 또 여기에 또 있는데 아우의 죽음, 뭐 딸의 죽음, 또 뭐 어쨌든 옥수수밭 옆에 상치를 묶고 이제 도중한 이제 부인의 죽음. 그 다음에 또 또 하나 또 있는데요. 이거 빼먹었네. 만술의 미충문 박모걸인데 만술아비 충문까지 있습니다. 만술아비 충문해서. 충문은 제사 지낼 때 읽는 문장인데, 예, 축을 하면서 문장을 읽는데, 그냥 약식으로 하고 싶은 마음, 진심을 담아서 한 마음이니까, 그쵸, 만수라비 충문. 이제 남편이 죽었을 때. 그러면 이것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거를 또 하냐면, 이제 이 죽음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 그쵸, 가족의 죽음을 대하는 시선. 정말 그 담담하기 때문에 더 눈물 나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생과 사의 길은 여기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여기는 2승이고 2승 이쪽은 저쪽은 저승입니다. 이쪽 저쪽이니까. 자, 이게 레테의 강이라고 하죠. 레테의 강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건너갈 때 뱃사공이 건너줘요. 이렇게 강에. 그러면 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 입에다가 염을 할 때 동전에다가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여기 이제 넘어가면 여기 망각의 우물이 있으면서 우물을 먹고 이렇게 저승으로 간다고 이렇게 소설 같은 데 보면 읽는데, 생사의 길,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있음에 내가 따라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단을 차리고 여기에 앉아서 월명사가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 시를 읊는 겁니다. 저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나는 간다 이렇게 이거를 나 이거 누나요. 누나가 나는 간다 하는 말씀도 못다 이르고 말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언도 못하고 가셨어요. 언제 가셨냐? 어느 가을, 인생을 봄, 여름, 가을, 여름이라면 40대, 30대, 이른 바람에 40대 초에 바람이 떨어지면서 바람 때문에 여기에 저기에 떠질 잎처럼 다이는처럼입니다. 이파리처럼 한 가지, 이게 동기지간이라고 그래요. 한 가지에 이렇게 이파리들이 날죠. 근데 아이고 누님이 떨어진 거예요. 잎처럼 다이가처럼인데요. 한 가지 나고 동기지간 같은 형제지간에 네? 한 가지 나지만 가는 곳은 서로 모르죠. 그래서 19채 한갑니다. 아으 하면서 8절하고 9절짜리에 이렇게 낙구라고 해요. 감탄사를 넣으면서 낙구. 미타찰은 천국이에요. 미타찰의 맛볼 맛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만나볼라
돌을 닦으면서, 불돌을 닦으면서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나중에 만나요. 천국에서, 부처님 세상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스님이, 원령사가. 그런데 이제 이게 유명한 거는 제망라니가 이렇게 비유를 썼다는 거예요. 비유. 문학적인 비유, 동기지간. 사람을 이파리에 비유해서, 세월을 40대 초로 해서 떨어지는 잎처럼 가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학적인 표현이 있다고 해서, 잘 드러냅니다. 이 향가가 이렇게 한자로 썼는데, 그죠? 향찰로. 이거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 나눠서 해석하는데, 어쨌든 사구체는 서풍이 헌도시로 본다. 그래서 서동요, 풍요, 헌화와 도솔과가 있고요. 팔구체는 모처럼 나온 팔구체에서 모죽지랑가하고 처형가가 있습니다. 죽지랑은 사랑한 노래, 처형가. 그러면 나머지는 19체 한가가 있는데, 4줄짜리, 8줄짜리, 12줄이 안 되고, 9줄짜리 낙구가 있어서 10줄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이렇게 발전했겠죠? 삼국유사의 14수, 윤여전의 11수, 이렇게 해서 총 25수가 전달, 25편 25수가 전달되고 있는 게 향가고 향찰로 쓰였죠. 신라시대의 고향 노래입니다. 유행가. 자, 이렇게 보는데, 이게 비유도 쓰면서 죽음을 어떻게 봤어요? 와, 나는 간다! 라고 이게 따옴표가 원래 있어야 되죠. 라는 말도 못 하시고 가셨으니까, 누님, 이렇게 자연현상에서 바람에 떨어져 돌아가셨는데, 아쉽네요. 다음에, 불도, 불국에서,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학적인 죽음을 표현하면서, 죽음에 대한 시로, 초반에 나온 거, 뭐 공우도화가도 있지만, 자, 공무도화가는 공이여 무 도화 도화 건너지 마셔 하가 강을 건너지 마시오 공이여. 그런데 강좀 건너지 말라는데 강을 건너가다가 빠져 돌아가셨니, 가시님을 어이할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탄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공무도화가도 죽음이지만 죽음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쓴, 구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써준 것은 처음일 수도 있죠. 박물관 학원을 보십시오. 관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장례식장을, 장례를 하면 이렇게 무덤을 파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관이 있으면요, 여기다 이렇게 끈을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해서 늘려요. 그래서 여기서 잡아요. 몇 명이, 여기 세 명, 이쪽에 세 명, 저쪽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그다음에 두 명, 뭐 이렇게 세 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섯 명이 잡아요. 그래서 양쪽에 서서 조금씩 그 길을, 관을 내려요, 천천히. 이렇게 이게 하관식이라고 그래요. 관을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내리듯. 그쵸? 그러면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보내고 싶지 않은데, 가슴 안에 밧줄. 원래 밧줄도 있어요. 근데 이 밧줄을 한 줄, 조금씩 이렇게 내려놓을 때마다 가슴 안에 밧줄을 내려놔요. 달아서 내리듯. 그런 다음에 주여 용납하소서 하면서 신을 찾아요. 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항상. 그죠? 오, 박목월 성경을 했네요.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독교처럼 했는데, 옷자락에 흙을 받아서 흙을 뿌려주라고 그래요. 여기 들어가면. 덮어주라고 그래요. 다 사람마다. 삽으로 퍼서 덮기도 하고, 옷자락에 받아서 주변에 깨끗한 흙을 받아서 던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묻었다라는 의식이에요. 차르르륵 던져요. 그러면서 하직인 하예요, 아래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 장면, 이 뿌릴 때이 손의 촉감, 밧줄을 놓을 때의 손의 촉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느껴져요. 해보니까 제가. 이제 한참 지났네요. 그를 꿈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누가?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노려봤어. 내 특징이야. 내 아우의 특징. 형님. 하고 불렀어요. 그러면 나는 꿈에서 봤는데 죽은 줄을 못 느끼고 오냐 하고 전신으로 대답해. 꿈이니까 온몸에 힘을 줘요. 그런데 그는 못 듣는 것 같아요. 이제 내 음성을 나만 듣는, 그죠? 오냐, 왜? 이렇게 땅에 묻혔어요, 이제 관으로. 근데 형님하고 불렀는데 이게 혼령이 붙는 거죠. 그런데 오냐 하고 불렀는데 여기 차단된다. 왜? 여기는 눈하고 비가 오는 세상이 바깥은.
이승. 이 땅 아래 저승은, 그죠? 비가, 눈이 안 오는 세상이야. 그럼 너는 어디 갔느냐? 그래서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형님! 하고 불러. 이런 소리는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동생은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는 턱이 긴 얼굴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내 목소리가 안 들려요. 미치지 못하는 다만 여기는. 그죠?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여기서 촉! 하고 소리가 나죠. 촉! 하는 세상인데 여기는 뭐라 해요? 소리가 안 들어가는 세상. 그쵸? 혼령이니까 여기로 나올 수 있지만 나는 육신을 가지고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안타까움. 그거를 이렇게 열매가 떨어지면 하는 툭 하는 마음에 마음이 툭 내려앉는 느낌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가 떨어지는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에서 이 툭이라는 단어에 이 박목월의 모든 마음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시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형님하고 툭 하는 소리 하는 소리가 그냥 마음에 절절하게, 그죠?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예? 그죠? 네. 이 애절한 마음을 툭 하는 소리에 함축시키는 어마어마한 시점. 자, 다음 보시면, 정재 유리창.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창문이 있으면, 여기 창문이 있거든요. 네. 이 창문에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베란다 있지만, 베란다에서 이렇게 딱 서 있는데, 하면 여기에 이렇게 입김이 샥 생겼다가 없어지거나 그래요. 그래서 유리창에 차가워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저승이에요. 요 안에는 아파트 안에는 이승이에요. 그러면 이 저승은 차가워요. 여기는 살아온 온기가 있어서 따스해요. 그러니까 유리창에 쓰면 하면 여기서 뭔가 입김처럼 이게 어린어린 거리는데 그게 왠지 슬픈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게 열 없이 붙어서서, 그러면 일 없이, 열 없이. 그러면 열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 없이, 뭐, 생각 없이, 입김을, 이게 뭐지? 하고 싹 지우죠. 그래서, 싹싹싹싹 입김을 지웠어요. 집겨고, 또 보니까 또, 하고 부르니까 또 생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 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하면 입김이 또 생기면 또 지워요. 근데 꼭 요게 하는 요게 꼭 얼어있는 날개를 바닥거리는 새 같아요. 그러면 하고 지우고 하고 지우고 뜬금없이 그러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하는 걸 다 지웠거든요. 지우니까 여기 새까만 밤이 보여요. 그걸 꼭 이 새까만 밤이 밀려와서 내 눈에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새까만 밤이 밀려와서 밀려와 부딪혀요. 그러면 새까만 밤이 밀려와서 부딪히다 보면 여기에 뭐가 보여요? 별이 보여요. 근데 이걸 볼 때 하고 하면서 내 속에서는 뭐라고요? 하기 싫은데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아들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슬픔이 차올라요. 여기서부터 슬프면서 그러니까 눈이 눈물이 내리니까 이 눈물을 통해서 이 왜 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창문이 있고 이거를 통해서 이 밖에 뭐가 있어요? 밤이 있고 그 밤 안에 있는 별이 이 눈물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그죠? 이 곡 별이 눈물 속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반짝반짝 보석처럼 내 마음에 딱 박혀요. 그러면서 깨달아요. 그죠? 이 파닥거리는 거, 유리에 차고 슬픈 어린 것이 내 숨어있는 감정이라면 이걸 파닥거리는 걸 보고 하면 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게 탁 박히는 순간 밤에 홀로 유리를 닦았죠. 이 박히는 순간 깨달아요. 내가 얘 유리를 이걸 닦고 닦는 것은 외롭지만 아들을 생각하는 황홀한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이었다. 근데 그 아들은 폐병이 걸려서 폐혈관이 찢긴 채로 죽었어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랬냐면 너는 죽은 게 아니라 산새처럼 날아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여기에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고 난 생각했던 거야, 그때.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베란다에 서서 하고 입김 치우고 입김 치면서도 그죠? 별일 아닌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이게 아들의 모습이 아닐까? 얘가 산세가 돼서 이 별까지 날아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아들을 얼마나 절절히 생각하는지 보이죠? 네. 자, 다음. 자, 여기서는 김광균. 자, 산이 저뭅니다. 아, 산이 저문다. 아, 해가 지는다. 해가 저문다. 그죠? 노을에 잠기고, 그죠? 네. 이렇게. 근데 산이 저물든 노을이 저물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어쨌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저녁 밥상을 딱 차려놨는데, 내수저하고, 차리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애수저도 놨어. 어? 저녁 밥상에 애기가 없어. 애기 방석도 있고, 은수저도 한 상 딱 놨거든요. 수저하고, 젓가락도. 그래서, 딱 돼보니까, 갑자기, 뭐라고요? 내 은수저 끝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아, 그러면 왜? 아, 애 죽었지. 애 이제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면. 저 왜 이렇게 썼는지도 알겠죠? 네. 아. 그럼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아 이제 깨달은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바람이 불러요. 애기 생각을 하니까 바람 속에서 애기 웃는 소리가 하하하 듣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애를 찾아야죠. 방 속을 한번 들여봐요. 애 없죠. 애 환영이 있죠. 들창을 열었다 다시 닫아봐요. 왜? 혹시 바깥에 있는 거 아니야? 애가 나간 거 아니야? 하고 없죠. 그런데 들창을 열고 다시 닫고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먼 들길에 애기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방 정토로. 근데 맨발 벗은 애기인 것 같아요. 안쓰러워요. 울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야 하고 불러보는 게 속으로. 근데 답이 없죠. 왜? 소리가 전달되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에 들창에 아른아른 그림자가 보이기만 하면 그게 처음부터 뭐 같아요? 애기가 아빠 신발 줘, 아빠 추워 하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든든하게. 됐어요? 네. 자, 김원승의 눈물. 자, 사람들이 살면서 덜어는, 자, 옥토는 좋은 땅이거든요, 옥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생명. 그쵸? 이렇게 좋은 땅에다, 옥토에다 작은 생명을 떨어뜨리면, 그죠? 이 생명의 씨앗은 흠도 없고, 금도 없죠? 네. 그러면 나의 전체, 나의 전부는 뭐죠? 오직 요거 하나죠? 네. 이렇게 뿌린 거죠? 좋은 땅은 세상에 내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해봐. 그죠? 그러면 네. 세상에 떫은 작은 생명, 흠도 없고 금도 없는 나의 전부는 내 아들. 그죠? 더욱 값진 것을 드리려고 하죠. 그죠? 근데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은 이것뿐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의 꽃을 시듬을 보시고 그래서 열매처럼 아들을 낳죠. 그런데 그죠? 그 아들이 나의 웃음이었죠. 그치? 나의 웃음이었는데 웃음을 만들어주시고 태어나게 했는데 다시 눈물을 짓게 해주셔. 데려가셨대. 엄청 슬프죠? 네. 자, 그러니까 덜어는 세상의 작은 생명체로, 그죠? 내가 세상에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오직 이거. 그죠?
내가 나한테 달라고 하면 더 값진 거 다 드리겠다고 신에게. 그래서 내가 가진 가장 나정진인 것은 이 아들 하나일 뿐인데, 그쵸?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든, 그러니까 내 인생이 가고 이제 내가 시들어가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너무 웃음 짓고 감사를 했는데, 새로의 나의 눈물을 지어주셨습니까, 신이시여?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 슬프지 않아요? 그렇죠. 자, 박목월의 만수라비 충문. 이렇게 있네요. 자, 이제 어떤 분이 해놓은 걸 수도 있는데, 박목월을. 자, 아비요, 아빠요, 아베요, 할배요. 이렇게 되잖아, 그치? 네. 아베요. 내 눈에 티는 걸, 내 눈에 티는. 그러니까 나 글자 못 읽는 거 아베도 알지요. 아베도 알지요. 저 까먹는 거 알지요. 네. 오,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서, 우리 집 가난해. 제사상에서 무슨 충무는 가당키나 안 가요. 당키나 가당키나 안 가요. 마땅히, 그죠? 무슨 우리 제사상에 등잔불도 없는데 무슨 충무는 읽고 뭐 격식 따지고 이렇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냥 꾹꾹 눌러서 소금에다가 밥 딱 담아놨으니까 많이 묵고 가이소. 자, 요 4월달이면 보릿고개 쌀 떨어지지. 아베 알지요? 아베 우리집 가난한 거 알지요? 보릿고개고. 응? 간 고등어 한 손 한 마리면 아베 소원 다 푼 거죠. 고등어까지 썼으니까. 그러니까 제 거슬기는 배고플까봐 소금에다 이거 하겠지만 이것도 없어요. 고등어도 소원 풀어주고 싶지만 그냥 소금에 밥 꾹꾹 담았으니까 밥 많이 먹고 가이소. 배고프잖아요. 네, 아들이 그랬더니, 여보게 만수라비, 네 정성이 참 엄청다. 대단하다. 이승 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운 게 있어 없지. 그쵸? 죽은 혼령도 감응하여 되돌아온다는 저승길에서 네 정성 느껴서 세상에 밤미슬까지 온다. 슬프다고. 자, 이렇게 이해 되세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수라비 충문하면서 잘 죽으시오, 밥 한 그릇 먹고 가시오 하는 게 담담하게 보이지? 네. 자, 박목월의 후이름흠. 이건 누구 죽었다 그랬지? 나리오. 아, 그래. 산이 자색, 자색은 신비한 색이고 물도 맑아. 산도 푸르고 물도 맑아. 산수를 뽑은 그 자색의 밝음은, 그죠? 자명이야, 자명. 죽은 어린 딸의 이름이었다. 산자수명. 그래서, 자명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지. 영혼이 나가고, 영혼이 나가니까 죽었지. 비로소 팔에 남은 그의 체중, 그럼 좀 가벼운 것 같지. 아유, 슬프지. 소름 끼치지. 예. 그것을 안고 나는 산으로 갔다. 오락, 보랏빛은 뭐 신비의 산, 이상의 산, 죽은 자의 산, 뭐 속세를 떠난 산. 보랏빛 그 슬기로, 그리고 근데 차가워 보여. 보랏빛이 찬 보랏빛 산마루로 늘 오리 안개네. 안개가 오리무중이라서 멀리까지 안개가 퍼쳐 있어. 아, 마음이 갈증이야. 갈증의 서운한 그것. 산과 마주한 자, 산은 어둑한 안색, 어둑어둑한데. 그저 귀를 기울이면 늙은 산의 목소리도 잠겨있어. 슬픈 것처럼 목매이고. 어마어마하게 잔잔하게 썼는데 더 슬프지. 네. 자, 도종환. 옥수수 밭에, 옥수수 밭 옆에 당신 부인을 보고 견우직녀가 칠흑칠성 날 만나잖아, 그지? 네. 그날 나는 당신을 묻고, 만나지 못하고 묻고 온 거야. 아내가 좋아하는 안개꽃 몇 송이 땅에 묻고 돌아온 거야. 이 무덤을 하면 여기다 안개꽃 하나 이렇게 묻어줘. 다음에도 이거 더 살았으면 하면서. 당 평생 당신께 옷 한 벌 못 해주고 가난하게 살았나봐 처음에는, 그치? 응? 당신 죽어 처음으로 배옷 수의 사가지고 새 옷 사야지. 진짜 슬프거든. 옷 못 사줘서, 엄마 옷 못 사줘서 정말 슬프더라고 나도. 이게 배옷 사줄 거면 새옷 사줄 걸, 이렇게.
죽어서 사드리네. 당신 선수 배틀로 짠 옷까지 몇 벌 이웃에 나눠주고, 그죠? 이때는 배틀로도 짜고 뭐 그렇거든. 왜 이제 네가 나 내가 옷 못 만들잖아. 옥수수 밭 옆에 당신을 묶고 돌아오네. 은하 건너 한 해 한 번 만나게 하는 이 밤 칠흑칠석에 먼 거리, 그지? 이게 하늘과 땅의 거리잖아. 산자와 죽은 자의 거리, 그지? 나중에 흙이 되고 내가 한날 바람이 되어서, 그럼 죽으면 또 흙도 되고 바람이 되고 뭐 사대원소 흩어진대. 그래야 다시 만나지, 그지? 그런데 나는 남아서 이제 밭도 갈고 씨 뿌리고 땀 흘리면서 살아야 되지, 그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죽을 날 기다려서 한 해, 한 해, 나중엔 죽으면 당신 만나러 가는 길이야. 열심히 사는 게. 나 살다 갈게. 이렇게 돼서, 죽음에 대한 그 잔잔한 사람들의 마음. 뭐 울고불고 난리치고 슬프다, 뭐 이런 말 써있냐? 아니요. 아니지. 사람들이, 수준 높게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아베요, 소금에다 밥이나 꾹꾹 묻고 가이소. 이렇게 할 정도면, 살아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엄마, 내가 밥 한 끼 사주고 싶어. 그래서 조용히, 그냥 엄마, 아무 말 안 하고, 엄마 맛있게 먹는 거 보고 싶어. 뭐 이런 정도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그 응급실에서 내가 심폐소생을 하다 그만하시라고 돌아가셨다고 했고, 우리 아버지도, 응급실에서 내가 모시고 특실을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옆에서 이틀 계시니까 돌아가셔서, 그래서 내가 돌아가셨다고 간호원한테 얘기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죽음의 현상이니까, 그죠? 이승하고 저승 저쪽으로 갈 수가 없어, 그지? 네. 여기 이곳에 있을 때 그지?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응? 돌아가셔서 처음으로 옷 사줘. 수의 죽은 사람 없는 거 그거 화장장에서 태우거든. 그러지 말고, 그지? 응? 용돈 모아서 엄마 속옷이라도 한번 딱, 빨래 한 거 딱 보고, 아 그게 얼마나 달라져, 몇 센치인데요, 한 번쯤은 사줘. 수고하셨습니다.